정부가 코로나19 일상 회복 정책을 시행한 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국민들도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예외로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시외버스 업계입니다. 하초희 기자입니다.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승차장이 한산합니다. 행선지가 적혀있지 않은 버스가 곳곳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입니다. 강원 고속의 경우 180여 대의 버스 가운데 70여 대가 운행을 멈췄습니다. 춘천에서 전주, 철원에서 수원 등 19개 노선은 아예 끊겼습니다. 감배감차 우선순위는 일단 인구가 적고 그 초장거리 부산, 대구, 울산, 포항 뭐 여러 지역은 운행의 수를 그 대폭 감소를 하고. 강원도 전체로 보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시외버스 운행 노선은 18.2%가 휴업 상태입니다. 운행 횟수는 27.5% 줄었습니다. 불편은 승객들의 몫입니다. 차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많이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특히 주말은 이제 사람들이 다 몰리니까 못 타는 사람도 많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불편하죠 지금. 버스 업계는 영업 실적이 코로나19 이전에 절반도 안 된다고 호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유값이 폭등해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정부 유류세 인하 정책이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세금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저희 보조금이 동반 하락됩니다. 정부 정책은 우리 버스 업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강원도는 도내 시외버스 업계의 영업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검증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